피움을 하나를 획득합니다. 와우, 정말 정말 무겁습니다. 길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데. 들어오소진. 야, 이거 첫 픽이 이렇게 나오냐. 보스 저거니까 근접 넣을까? 아니면은 귀세피 넣을까? 갓갓비. 갓을 갓는 갓명. 신경독 주세요. 단검투척 공중제비. 단투가 조금 더 급하겠지? 한 장을 변화시킵니다. 타수 타멸. 공격 포션 맹단. 공격 카드 수원술. 배신이다. 빅 배신맨. 이거 엘리트 잡을 수 있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옆으로 빠질까? 초반에 물음표를 좀 들렀더니 카드도 잘 안 나오고. 아, 괜전 이거. 아, 참. 괜레기. 진짜 괴력이네. 사일런트한테서 다 가져가야 되는. 내가 클린인데. 키가겠구나. 유령의 형상. 아, 왜 여기서 형상이 나와? 어떡하려고. 형상 들고 갈까? 형상도 한참 동안 쓸 수 없을 텐데.
쓸데없이 체력만 많이 남았네. 어디로 갈까? 저구. 그 흔한 독카드 하나 안 나와가지고. 어서세요. 도박진색. 형상을 또 준다고. 이거 막대라서 할만한 것 같은데. 판도라? 망한. 아닌데 괜찮은 것 같은데? 잘 나온 것 같은데? 아이고 세상에. 아이 코스모스님 아닌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참 늘어버렸어. 수비는 형상이 이뻐요. 좀 줘봐. 뭘 쓰는 게 맞지? 형상을 써야 되나 아니면 교사를 써야 되나? 일단 교사를 킬 각은 안 나오지.
그래도 형상 쓰는 게 맞았다. 즉밀 고개 놓고 나중에 전략 찾아. 어차피 전략가 나오면 뒤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전략가를 넣자. 아니 고개를 넣자. 전문성 버리고 교사를 뺄까? 아이 뭐야 불타 해봐. 어차피 민첩 다 뒤졌는데 형상이었어야겠다. 마름수 하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유령의 영상이 진짜 사기긴 사기다. 아 집중. 동물 학대라뇨. 동물이 사람을 학대했는데. 아, 촛매 꺼져. 단검 분사 필요하지 않을까? 넘어가려면 내가 이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개노사 밑단 거 나온다고 생각하면 맹공물로 민첩 읽는 거 막을 수 있습니다. 개노삼은 안 나왔네. 집불.
형상 개꿀이다 진짜. 수리 겁니다. 잔상이다. 잔상 필요 없지 않나? 잔상 필요한가? 어차피 형상 텅스텐인데 저까지 잔상이 필요할까? 6턴 만에 못 끝내는 상황도 있긴 하겠지. 심장도 그냥 형상 두 개 쓰고 6턴 만에 조지면 되지 않나? 강화해야 될 카드도 엄청 많네. 불이 없다는데. 엘리트 하나 더 갈까? 꽃 땡큐하네. 독바르기 어서오세요. 텅스텐이 막은 피해가 며칠까? 아, 탄성 플라스크. 텅스텐이 다 했다. 빠르기 독 좀 달라주시오. 독 좀 주시오. 불쾌. 자, 형상불 2장 개사기입니다. 뭐, 게임이 바뀌는 수준인데. 아, 행꽃 스택을 사왔다.
이제 간다. 상관없고 명치면 때릴 거임. 오목해져라. 아씨. 한펼 뚝심이네. 어! 복금이 아들바다 좀. 도구 하나 살까? 도구 부적 다 살까? 이거 텅스텐 돌이 났으니까 그냥 수리건 보면 될 것 같은데. 뭘 지우지? 비다? 자, 코스트 되면은 비타 그때부터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냥 수리검 들고 달리면 되지 않을까? 분리타임 있으니까 고개부터 올려보자. 일단은 수리검이기 때문에 형상을 조금 천천히 쓰는 게 어떨까? 형상 하나 들고 갈걸 그래. 아무튼 이제 그냥 형상만 쓰면은 이긴 것 같은데. 어서오세요. 내가 이긴 것 같은데. 그냥 형상만 다 떼쓰고 레디만 누르면 이기죠. 이제 여기서 형상 한 장 더 넣음. 거보세요. 내가 버렸음. 스네코 신고했습니다. 스네코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스네코는 더 약해질 것 같아요. 커피? 스네코 불타 있긴 한데 지금 고개 집중 계산된 도박 이렇게 돌릴 것 같으면은 반사신경이랑 저 전략가 반사신경 넣고 그냥 사일런트 버리기 짜는 게 잘 거, 버리기 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돌이 텅스텐이라서 현돌 페널티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킬 여기밖에 없다. 나 부적 두 개나 있는데.
에서 무적수도 있겠지. 에서 의식의 개화 나오고. 쇼핑. 네, 사일런트 돌리려면 30장도 돌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해봄. 30장 넘어도 순환 가능. 근데 그게 없긴 하다. 저거 뭐냐, 전체 공격. 신경도, 불독가스 이런 거 있어야 된다. 액상기억. 액상기억. 쌍기억. 제거. 요거 괜찮겠네. 뒤틀린 깔대기. 뒤틀린 깔대기요. 저기에 가면 더 많이 있어. 에, 뭐가 제일 필요 없지? 생존자? 근데 방어도 올리는 카드는 좀 남겨놓자. 깔틀린 뒤대기. 지금 짜려는 대기 폭주가 제일 필요 없겠다. 아닌가, 폭주 탄플 폭주하드. 지금 짜려는 대기 전략과 반사 신경 넣고 순환 돌리려고 하니까. 내장 해체랑 파멸 중에 둘 중에 하나만 써도 되겠다. 공포 같은 거 지워지는 카드는 좀 냅두죠. 지워지는 애들은. 그럼 이제 깔때기를 사냐, 쌍절곤을 사냐. 깔대기요. 형상 세계 나란히 맨 밑에 짱 박혀있네. 어서오세요. 탱크스 한 번. 흐릿. 폭주 아들. 형상 바로 쓰자.
평상이라서 폭탄기 안 잡아도 된다. 버접세기. 고챙이, 고챙이 있으면은 수리건 보기는 편한데 전략가면서 신경 진짜 안 나오네. 필요한데. 그냥 세 개를 그냥 먹었습니다. 실력이 달팽이 같은 거 문제 없을려나? 아, 고기 하나 더 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 복금이라서 안 받는구나. 참 편하게 게임하네. 아, 안 돼. 아, 실수했다. 충분히 잡혔는데. 영세가 다섯 개나 남아있다. 물고기도 자기. Sleep to fish. Sleep fish to. 얘도 독 걸고 그냥 형상 좀 봐도 되겠네. 부상 들어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그냥 명치 달리는 것 같아. 아니, 형상 3개가 그냥 너무 싸긴데. 치트 수준인데. 어서오세요. 내 게임하면서 톰스턴이 한 몇백 딜 막았을 듯. 똥분. 그래도 똥분 떠서 이제
이상한데 튀는 거 딜을 다 챙겨줄 수 있겠다. 탄성 플라스크 딜 튀는 거 챙겨주네. 에너지보다 신속이 낫겠지. 아, 카카톨 못 먹었다. 현재 유물 하시면 됩니다. CR 느낌표 CR Current Relic이라는 뜻.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어째서 아직도 여기 있느냐. 그만 때리고 설득하라는데. 시간이 다 됐느니라. 하하하, 폭탄 나가라. 또 진짜 개사진 이거. 총매도 나오면 넣기가 아닌데. 맹독이다. 여기서 맹독 집었다가 위에서 전략가 나오면 빡칠 것 같은데. 아이 미친. 안 나왔다. 제거하자. 저거 사자. 마름새. 아닌가? 마름새 필요 없나? 제거하고 탄성 플라스크 빨리 돌리는 게 더 셀 거 아니야. 제거 달란다. 이제 분리타임 필요 없나? 폭수요? 폭수 탈출해야 돼. 언제쯤 써야 되지? 형상을 지금부터 그냥 바로 써야 돼. 지금 써도 될 것 같긴 한데.
발끈히 땀 흘리는 거 줄였었는데. 분위기 쌓여지는데. 아,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데. 아씨, 잠깐만. 달팽아 어디 안 좋니? 땀 좀 그만 흘리면 되죠. 아, 그래도 이긴 거 하네요. 형상이 진짜 사기네. 너무 싼데. 패턴만 좀 더 잘 떴으면은 더 쉽게 잡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안 맞고 잡았네. 아우, 이거는 카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 카카였으면은 땀 좀 뺐을 텐데. 생각보다 독이 너무 늦게 쌓인다. 이거 쿠션 깔아야 되나? 상태 이상에 엄청 취약한 거지. 그래도 볼짝을 보니까 잡긴 잡혔네. 아, 방금 보드 잡았어요. 아무튼 내가 이겼. 내가 이겼고. 2527. 상방이랑 심장에서 쿠션 다 써야지. 독박 강화하는 게 제일 난감. 폭주. 폭주 두 개 쓸 일 없을 텐데. 아, 이거 아깝네. 조금만 돈 더 있었으면.
경상 다 터졌다. 어서오세요. 포션을 빼긴 빼야겠는데. 해서 뺄까? 아니야. 어차피 창 공격력도 없어져요. 창병이 진짜 개도답이긴 하네. 퍼펙트긴 하지만 뭐 그냥 게임 규칙을 파괴하는데. 아싸, 비늘 개굴. 아, 퍼펙트 하고 싶다. 독발의 길을 가져왔었을까? 그리고 공격 피해 난 줄여주지 않아. 복금이가 된다고? 안 될 텐데. 깨쉬 나왔으니까 딜 안 부자라겠어. 아니 지금 형상 썼잖아요 지금. 3턴 야, 딜 모자란다. 2턴 폭주 템플. 이겼어. 도코트 싱싱한. 얍! 심장 허접색. 형상 3개 진짜 사기네. 근데 이거 사실 이거 없었으면은 맞아 죽었음. 완놈. 킹스턴 짱대. 이번 게임에서 막대가 거의 한 300딜 넘게 박은 것 같은데.